절대 가격에 팔아요. 절대 가격. 누구나 상식적으로 팔릴 수밖에 없는 제품. 5천만 원 버는 사람이라도 쓸 수밖에 없는 제품.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고품질의 제품만을 취급하겠다 이게. 애터미는 정말 고품질의 제품을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가장 낮은 가격에 판매를 한다는 것이 저희 회사의 방침이다 하는 거야. 이거를 절대 품질의 제품을, 그러니까 절대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좋다가 아니고 이상은 없다 하는 거예요. 극상이에요, 극상. 그런 품질의 제품을 절대 가격에 팔아요. 절대 가격. 이 절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 가격하고는 달라요. 상대 가격은 어디보다 싸다 이건데, 우리는 이 품질의 제품은 누구도 이 이하로는 팔 수가 없다 하는 가격에 판매를 한다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메스티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메스티지. 메스티지라고 하는 것은 메스는 대중이라는 뜻이고 여기 뒤에는 프레스티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대중 명품이다. 명품인데 대중 누구나가 쓸 수 있는 가격에 판매를 하는 메스티지 전략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경쟁자가 없지만 우리가 잘 나가면은 뭔가 이제 자기네들 또 막 따라오는 회사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그들은 널널하게 안 나와요. 우리 같은 회사하고 싸우려고 하면은 그들도 단단히 뭔가 준비를 해가지고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때도 우리를 못 따라오더라. 그리고 아예 진입할 생각을 못하도록 진입 자체를 사전에 그냥 봉쇄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야, 우리는 화장품, 그런 고급 화장품을 15,000원에 아이고 만들지도 못하겠다. 아이고, 그래서 아예 그냥 진입할 생각 자체를 못하도록 만들어요. 제가 군대 생활을 사병으로 했는데 군에서 뭘 했냐면은 이 전화선 가설하는 일을 했어요. 전쟁이라면 빨리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전봇대 올라가는 시합을 해요. 경연대회 하면은 누가 이제 전봇대를 빨리 타느냐 이런 시합을 하게 되는데, 대개 전봇대를 세워놓고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한 18초 정도가 걸려요. 제가 연습을 이제 하는데 다른 사단에 있는 선수들은 몇 초까지 할 건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해야 1등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제가 이런 실험을 했어요. 전봇대를 옆으로 눕혀놓고 왕복 달리기를 한 거예요. 왕복 달리기. 그랬더니 3.8초가 걸리더라고. 그러면 전봇대를 세워놓고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3.8초 이하로 할 사람은 천하에 있다 없다? 없어. 저는 3.8초가 목표였어요. 그게 절대 목표. 이 목표만 달성하면은 누구도 전봇대를 옆으로 세워놓고 왕복 달리기 한 것 이상으로 빨리 올라갔다 내려올 사람은 천하에 절대로 없다. 이게 절대 목표예요. 절대 목표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이상할 수 없다. 그 목표를 정해놓고 그걸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를 추구해 가는 거예요. 현재 마트에서 팔고 있는 제품 중에 괜찮다 그러면은 그보다 싸게 팔아요. 이 칫솔 제가 마트에서 찾았어요. 수십 개의 칫솔을 갖다가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막 써보고, 그래서 아, 이 칫솔은 내가 평생 써야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딱 정한 거예요. 그때 잇몸이 부르트도록 써봤어요. 이거 하나 찾아내느라고 하루에도 몇 번씩 닦고. 그래서 이걸 찾았는데 이게 얼마에 파냐면은 원래 정가 2,200원이에요. 2,200원인데 보통 뭐 2 플러스 1 이렇게 세일하죠. 덤으로 더 주는 게 있죠. 그러니까 계산해보니까 1,6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우리 이거 저 980원에 팔아요. 그러면은 오늘 어디서 사시겠어요? 애터미에서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 이 칫솔 정말 싸고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은
다른 분들에게 뭐라고 하면 되냐면 이 칫솔 한번 써봐. 싸고 좋잖아. 싸고 좋잖아. 이렇게 얘기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써봤더니 좋아. 써봐. 가격은 얼마야? 그러면은 다 써요. 저희 제품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봤을 때 팔릴 수밖에 없는 제품이에요. 미래까지 다 포함을 해서 앞으로 나타날 회사들도 못 따라온다 이거예요. 바로 애터미의 전략이에요.